지루할 틈 없이 돌아가는 영화 같은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저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한 번쯤 영웅이 되고 싶은 꿈을. 히어로 영화가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무리 물리쳐도 빌런은 끝없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근데 대체 왜 빌런은 무한 생성될까? 야, 이 서류가 여기 있었네? 진짜 레전드 사건이었는데. 레전드요? 직원 중에 로또 1등이라도 나왔던 거예요? 로또 1등? 하긴 1등 맞네. 빌런 1등. 빌런 1등이요? 부장님, 이번에 들어온 우리 신입사원.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발을 정, 길, 도, 박종도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바른 길을 걷는 성실한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신입사원이 패기가 넘치네요. 그래요, 우리 잘해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 씨. 네. 잠깐 자리로. 네, 부장님. 이 영수증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육산 고깃집? 수산했지? 이건 개인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정도 씨, 업무 추진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무슨 고민이길래 얼굴이 그렇게 죽상이야? 아니, 그게 아까 도부장님께서 업무 추진비 회계 처리해달라고 하셨는데 날짜나 내역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회사 규정상 안 되잖아요. 정도씨, 정도씨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데 다들 그런 식으로 업무 추진비 결제 올리고 해. 그래도 그건... 아이, 정도씨, 아이, 정도껏 센스 있게, 오케이. 마셔, 마셔. 네, 네 선배님. 아유, 우리가 또 의리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정도 씨. 네, 부장님. 우리 이번에 진행한 시공 업체 아직 픽스 안 됐지? 네, 여러 업체들 지원받아서 꼼꼼히 검토 중입니다. 그럼 바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무령업체로 선정합시다. 거기 우리 부서 출신 선배가 일하는 회사인데 믿고 맡겨도 돼. 아니, 그래서 정당한 절차가...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 그래? 모르는 사람한테 일 주느니. 응? 시간 길게 끌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부장은 어떻게 됐어요? 아, 당연히 아웃되고 처벌도 엄청 세게 받았어. 쌤통이네요, 진짜. 근데 뭐 또 다른 사건은 없었어요? 빌런 하나가 사라지면 말이야, 또 다른 빌런이 나타나기 마련이야. 그래, 그 거기 그린벨트 규제 풀리면은 무조건 대박 난다니까? 그래. 아, 형이 주는 정보니까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어 그래? 응? 어 삼촌. 어 그래 그 거기가 내가 직접 투자 못하니까 삼촌이 투자하고 나랑 어 7대 3. 어 7대 3 하자. 나 7, 삼촌 3. 뭐 이렇게 나누자. 오케이? 에이 이게 무슨 소리래? 아 삼촌. 아 이게 정보량이 이게 값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회사에서 이거 잘릴 각오로 이거 다 어 리스크 감수하고 이거 하는 건데 삼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 아 그냥 나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투자해. 아이고. 선배님, 좋은 아침입니다. I'm not good morning. 어제 종류별로 와인을 마시더니 머리가 아파. 어? 선배님 원래 소주파 아니셨어요? 아우, 소주 그런 거 노노. 나 이제부터 고급 와인만 즐겨. 네 선배님. 아 그럼 제가 회의 자료 찾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아 형이 주는 정보니까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역시 빌런은 혼쭐이 나야 제맛이네요. 어, 근데 너 그거 알아? 빌런은 말이야 방심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온다? 맞아요. 그러면 아예 이참에 나쁜 생각 못하게 강력한 메시지도 주고 청렴한 직장생활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야 훌륭해. 히어로 영화가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무리 물리쳐도 빌런은 끝없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근데 대체 왜 빌런은 무한 생성될까?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 빌런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히어로가 있는 한 빌런은 돌아올 수 없다. 그 히어로는 바로 이걸 보는 당신.